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여러분들의 최고의 파트너 네, 남혜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눈도 많이 오고요.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죠? 오신 만큼 몸과 마음에 깨달음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또 설명회를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과 수능. 내신 시험도 있고 수능 시험도 있어요. 내신 시험이랑 수능 시험 어때야 되나? 잘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코앞에 닥친 겨울방학. 겨울방학 나 제대로 잘 보낼 건데 이 겨울방학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만의 수학, 성적,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 선생님만의 노하우. 자, 이것을 지금부터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과 수능부터 볼게요. 내신 시험이 있고 수능 시험이 있어. 자, 그런데 내신과 수능을 딱 편을 갈라서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많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2017년 학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능 안에 큰 골격이 정시 인원을 확대하겠다. 자, 그 얘기는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좀 높이겠다. 내신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능과 내신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는 친구는 무조건 대학을 잘 간다. 더 그 문이 커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능과 내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의 기출문제가 학교 내신 시험에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아직 고3 발등에 불 떨어진 3학년 학생들도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쓸 수 있는 아주 출발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닥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차근차근한 교과 학습적인 내용의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결국에 내공을 쌓는 길이다. 무엇을 위한? 수능을 위한 내공을 쌓는 길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369 11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모의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때때마다 대비하시면서 수능 적응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제안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네, 입시에 성공하는 전략이다. 절대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면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겨울방학부터 나는 뭘 시작해야 되는가? 자, 볼게요. 선행학습인데 선행학습 선생님은 추천해요. 수학은 자신감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수학에 주눅이 들어있어.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도전의식이 생기지 않죠. 도전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다면 도전의식이 안 생기고 영원히 수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학습은 필요해요. 그런데 과도한 선행학습은 자신감 플러스 자만심을 낮춰. 자만심. 자,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수학을 다 끝냈어. 근데 다시 한번 막 학기 중에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나는 다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나 다 알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보니까 안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신감에다가 플러스 그게 자만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도한 선행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선생님은 적당한 선행 꼭 필요하다. 자, 필요한 부분은 한 학기. 자, 그 다음에 능력이 되시는 분은 1년 정도까지 선행. 하지만 한 학기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자신감을 위해서. 자, 선행의 방법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예비고1이시니까 수원을 이번 겨울방학에 선행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한 학기 분량이죠. 근데 이 선행의 방법적인 측면을 전체의 숲을 보는 선행을 해라. 자, 전체의 숲을 보는 선행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의 단원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두세 네 가지의 단원들을 한꺼번에 물어보죠. 그러한 것, 그 시험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할 때는 한 학기 분량의 숲을 보는 선행을 해라. 전체 한 학기 내용에 나무들이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뼈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본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숲을 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심화학습이 들어가실 때 그 숲 안에 나무와 나무 사이의 관계, 단원과 단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잘 연결지어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지를 그 다음에 학습하실 때
훤히 잘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할 때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집합 공부하고 덮고 집합 공부하고 덮고 앞에만 죽어라 파서 그런 공부 말고 선행학습은 전체 큰 틀을 보시면서 훑으세요. 4주에서 5주 정도 기간을 잡으시고 전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이 무엇이며 그 개념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음번 심화학습을 하실 때 걔네들을 잘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행을 한번 실천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네,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수학. 수학 좋아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수학 네, 좋아한다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요. 수학 뭐 잘하는 친구 별로 없,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 별로 없고 심지어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도 너 왜 이과 왔어? 그럼 엄마가 가래서요. 이런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내가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고등학생이 되시면 수학 성적 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기 성적 유지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올리고 싶다 하시면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딱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 주간 완전 학습 실천입니다. 목표 설정, 자 우리의 뇌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자 목표를 하나 설정해놓으면 온 신체의 모든 기관, 나의 모든 감각 이런 것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테니스 시합을 해요. 자 테니스 공을 쳤어. 상대방이 쳐줬는데 내가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어요. 이 짜증이라는 심리 자체가 내가 이미 테니스 시합을 할 때 상대방을 이겨야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된 것이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과 어긋났죠. 자, 내 공을 못 받아쳤잖아. 그치?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짜증이란 기분이 생긴 겁니다. 뇌과학에서 증명이 된 얘기인데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 없이 막연히 가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라.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일주일 월화수목금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까먹는다고 해서 나는 기억력이 나빠 하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잘 까먹어요. 자, 이 망각의 동물,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아. 이해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딱 풀렸어. 그러면 3일 지나면 내가 분명히 풀었던 문제니까 반드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암기를 동반한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안 까먹기 위해서 손에서 단어장 안 놓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심을 계속 지속해서 가져줘야 그게 몸에 익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 실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주간완전학습이라는 건 월화수목금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주말에 복습한다. 내가 어떠어떠한 단원들을 공부했는데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채운다. 자, 내가 학습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반드시 앞부분을 확인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주간완전학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1일 수학 30제입니다. 자, 선생님, 올해로 강의한 지가 11년째입니다. 2014년도가 되면 12년이 되겠죠? 자, 한 10년 넘게 1일 수학 30제를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감히 성공률 100%, 200%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일 수학 30제 말 그대로 하루에 수학 문제 30문제 푸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하루에 30문제 금방 풀어요. 금방 풉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30문제를 푼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를 객관식의 문제를 답체크하는 식의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무조건 100% 서술형으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 학교 들어가시면 내신 시험 50%가 서술형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술형 문제에서 감점 많이 당해옵니다. 이 서술형이라는 게 내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남이 봤을 때 논리 정연하게 식화 표현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벼락치기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수식 정리 자체가 내 몸 깊은 곳 안에 배어 있어야지만 그 짧은 50분이라는 그 시험 시간 안에 논리 정연하게 식을 적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30제 네, 어떻게 서술형으로 작성하자. 방법적인 측면. 객관식 문제예요, 선생님. 어떻게 푸나요?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의 정답의 이유를 써주시고 2, 3, 4, 5번이 왜 틀렸는가에 대한 보기에 대한 근거, 왜 얘가 아닌가에 대한 이유를 내 노트잖아. 선생님이 보실 거 창피해서 이런 거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될 내 공부의 노트이기 때문에 내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아, 얘는 왜 논리적으로 틀렸는가. 그리고 식을 쓰실 때 좌변, 우변에 등호를 쓰면 왜 이 등호가 맞는가. 부등식 내가 정확하게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내려 쓰시면서 서술형 작성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질적인 문제풀이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제자들 중에 선생님 저요 하루에 100문제 풀었습니다. 자, 한 달에 수학 문제집 3권 끝냈어요. 이런 친구들 많아요. 많은데 이것은 양적인 문제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적인 문제풀이. 근데 1일 수학 30제를 하시면서도 훨씬 더 수학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왜? 얘는 질적인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풀고 그 문제에 속해져 있는 본질적인 개념을 꿰뚫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결국에는 성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014년도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됐어요. 수학 목표가 뭔지 아세요? 수학적인 창의성을 보겠다. 싫죠. 수학적인 창의성을 보겠다. 수학적인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수학적인 추론 능력을 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많은 양의 문제풀이에 급급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질적인 문제풀이. 한 문제를 풀 때 생각을 많이 하는, 정성을 많이 쏟아서 근본적인 본질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문제풀이 많이 수학적 창의성,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추론 능력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일 수학 30제를 적극 추천하고요. 실제로 선생님의 제자가 있어요. 요 중3 시절에 네, 11월 달에 선생님 받았습니다. 네, 그 학생이 처음에 선생님한테 왔을 때는 수학 점수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또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중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당연히 1일 수학 30절 시켰겠죠? 시켰어요. 근데 착했어요. 그냥 쥐죽은 듯이 선생님 시키니까 수학 30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4월 말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네, 전교 5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교 5등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초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어머님과 함께 선생님한테 왔어요. 근데 요 어린아이가 이 중3 학생, 고1 갓 된 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1일 수학 30제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이 30문제 푸는데 진짜 8시간 걸려서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었대요. 근데 그냥 시키니까 했대. 그냥 시키니까. 그래서 30문제를 처음에는 8시간 걸리다가 그 다음에는 5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는 3시간이 걸리는데 나의 식적인 표현은 조금 더 전문화가 되더라. 그리고 얘가 하루에는 30문제지만 한 달 되면 900문제고요. 두 달 되면 거의 2000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놓은 2000문제를 보니까 서술형으로 풀었잖아. 너무 뿌듯하더래. 내가 무슨 된 인간 같더래. 막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수학적인 도전 의식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중간고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감동받았어요. 아, 내가 하는 수학 30제가 정말 이 학생이 본질을 아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1일 수학 30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실천해서 반드시 이뤄낸다면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그 대가는 꼭 반드시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을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자, 나만의 오답노트입니다. 수학 선생님 설명회 하면 다 오답노트 작성이라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맞죠? 맞죠? 수학은 틀린 문제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노트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멘트를 나만의 오답노트라고 달았거든요. 나만의 오답노트. 자, 이번 주 월요일 12월 9일에 수능, 2014학년도 수능 만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일보의 맛있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네, 기사가 떴어요. 이제 만점자들을 데리고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그 인터뷰 기사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뭐 자연계열 만점자, 인문계열 만점자들이 있었겠죠. 공부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인문계열 만점자 중에 박진아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 수학 다 맞았어요. 모든 과목 다 맞았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나만의 실수 노트를 만들었다. 자, 그 학생이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2의 9승을 514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2의 9승 몇이죠? 2의 9승 몇일까요? 2의 10승은 몇이죠? 1024. 2의 9승은 몇일까요? 512입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2의 9승이 512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중요한 모의고사 시험인데 514라고 했다는 거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었대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나만의 실수 노트화했다. 자, 내가 계산에서 틀렸다, 부등식에서 틀렸다, 여기 저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문제를 틀렸다는 실수 노트를 만들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조선일보 기사에 난 얘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나만의 오답노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 계산에서 실수했는가? 아니면 뭔가 본질적인 개념을 몰랐던가? 문제에서 묻는 개념은 알았는데 중간에 연관되는 다른 개념들이 몰랐던가? 이런 부분을 나만의 오답노트니까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실수 노트, 약점 체크 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얘는 지금 1학년이죠? 3년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이렇게 예쁜 노트를 하나 사셔서 나만의 실수가 적혀있는 그러한 노트로서 3년간 챙겨가세요. 그래서 부족한 개념도 정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내가 틀렸는데 이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유형도 한번 적어보시고 공부는 나를 위하는 겁니다. 찾아서 하는 공부만이 진정한 성적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표면상에 나타나는 공부로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인 거죠. 그래서 나만의 약점 체크 노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불어닥친 변화. 자, 수학은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그 변화 두 가지 기억하시죠? 네,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이 바뀌었다.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 한꺼번에 잡아야 되고 겨울방학부터 수학은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자 했어요. 그리고 방법적인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적인 것은 목표 설정, 주관안전학습, 그리고 1일 수학 30제, 나만의 오답 노트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1학년이시니까 예비고1이시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네, 시작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명언.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좋은 명언이고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명언이에요.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자, 여러분들이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의 첫 발을 내딛으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실 때 항상 최고의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릴게요. 오늘 네, 설명에 오셔서 눈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가 지금 꽉 찼죠. 이 열정만큼 집에 돌아가셔서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멋지게 네, 돌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